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근본불교, 그다음에 부파불교를 공부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대승불교의 흥기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승불교로 들어가는데요. 대승불교의 오늘은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겠고요. 우리가 언제나 했듯이 강의 개요와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자비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보살이 될수 있다는 것도 바로 우리가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나온 거고요. 보살은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살이 처음 나온 것이 이제 본생남과 연등불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보살이라는 개념이 이 대승불교에서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보살은 누구인지, 왜 보살이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자비보살의 대승불교에서 공부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대승불교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근본불교, 부파불교를 지나서 대승불교의 새로운 흥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누가 대승불교를 주도해서 대승불교를 인도 전역에서 흥기했고 지금 우리에게 천년이 넘을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두 번째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승불교에는 우리가 많은 대승경전이 있습니다. 대승경전들은 바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불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분들의 사상을 집약한 대승경전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대승경전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 번째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자비보살의 대승불교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이 대승불교는 기원전으로 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이 불교 교단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쇼카 대왕의 하시면서 부파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고도 하는데요. 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경전들을 이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하는 그런 불교를 부파불교, 그다음에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스님들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공부에 너무 치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중생 구제보다 자기의 수행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불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 대승경전에 보면 성문, 아라한을 어떻게 표현하죠? 굉장히 이기적인 수행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의 구제만을 목표로 수행하는 그런 이미지로 성문과 아라한이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스님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구제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도불교를 하실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와 역피라미드의 구조예요. 이것은 정치, 어디에 다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 피라미드와 역피라미드는 바로 이 사회 구조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래 부처님은 역피라미드여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제 불교 교단이 권위를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성문이 권위적이게 되는 거예요. 권위를 하다 보면 밑에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하게 돼. 왜? 권위적인 사람에게 모든 힘과 권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파불교라는 게 결국은 이 구조로 환원된 것을 어떻게 해요? 대승불교가 이렇게 다시 바꾸는 거야. 원래 그것은 부처님의 원사상이 아니었다 이거지. 부처님의 원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구제받아야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바로 중생을 위한 열린 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다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사셨듯이 모든 종교,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이 뭐예요? 큰 수레. 큰 수레라는 게 뭡니까? 큰 수레 사람들 많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대승불교가 이렇게 이 이제 역피라미드로 다시 환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승불교는 개인의 문제, 개인과 그 다음에 대중의 문제에서 대중에 훨씬 포커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상구보리, 그쵸? 보리, 그 다음에 뭐죠? 하하중생. 예, 이게 대승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상구보리와 함께 하와중생,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데 어디에 더 포커스가 있느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글쎄, 하하중생이 있어야 대승이죠. 성문이 상구보리에 너무 치중해서 하하중생을 하지 않아서 이기적인 인간으로 보이듯이 이 대승의 보살은 화중생에 훨씬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래의 정신이고 대승이 대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승불교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비의 보살이 등장해요. 그 이전까지는 성문이죠, 성문. 자비의 보살이 등장하는데요. 보살이 이제 이상향, 우리가 수행의 상으로서 보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살은 이제 범으로 하면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한역으로 해서 보리살타로 음역했다가 이것이 다시 보살로서 한역되는 이 보살은 우리가 무엇을 닦는다고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닦고 그것으로서 다른 중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보살, 그럼 이 중요한 보살의 어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보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 공부하셨지만 불교의 많은 단어들이 바라문과 자이나교 같은 거로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승가, 가나 이런 것들이 불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종교와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문이나 자이나교에 나타나지 않는 불교의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보살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죠? 깨달음을 구하는 유정 혹은 깨달음이 확정된 유정.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깨달음과 관계되거든요. 불교가 얼마나 깨달음을 중시하는가 하는 것이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깨달음보다는 뭐죠? 생천하는 게 중요하지만 불교는 이 생에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 보디가 들어가지만 부처님도 붓다잖아요. 이 보디라는 말이 깨달음이란 뜻이거든요. 깨달음.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보살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붓다라고 하잖아요. 붓다. 그렇죠? 이거는 깨달음이 완성되신 분. 그렇죠? 그러면 깨달음으로 향하는 사람, 깨달음이 확정된 사람, 캔디데이트를 뭐라고 다른 말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을 붙따라 가면. 그래서 바로 이 깨달음에 향해 가는 사람, 깨달음이 확정됐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언제부터 나오게 됐느냐, 언제부터 우리가 불교에서 이 보살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느냐. 이것은 이제 일본 학자 히라카와 아키라 선생님은 불전 문학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연등불, 본생담 있잖아요? 본생담이 뭐예요? 본생담은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행을 하신 이야기를 담은 것이 본생담입니다. 그 본생담에 보면 연등불 수기가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한 아라한으로 사실 때 연등불을 칭견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네.
다섯 송이의 꽃과 그 다음에 진흙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부처를 이루리라 라고 했을 때 연등불께서 너는 미래세에 부처가 돼서 서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숙이하신 그것이 바로 이제 연등불 숙인데 이게 어디도 나와요?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강경 많이 읽으시죠? 예, 금강경에 나오듯이 이 연등불 숙의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숙의를 받거든요. 숙의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달음이 확정된 유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과 깨달음으로 확정된 유정을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석가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은 깨달음이 확정됐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 두 가지 보살이 등장하게 돼요. 대승불교에서는 첫째는 대보살. 그 다음에 범부보살. 이 대보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미륵보살. 그 다음에 가는보살. 이런 이미 이 깨달음을 확정받고 중생을 구원하시는 대보살의 상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부보살은 바로 우리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살 행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 이 누구나 보살이라고 해요. 누구나.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불리게 되고 우리가 바로 이제 이 범부보살이 열심히 육바라밀을 수행하면 대보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계를 만들게 대보살이 다시 부처님이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보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보살들이 이제 이 대승불교의 아주 이상적인 수행상이죠. 이 보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문과는 달리 자기 구제보다는 중생의 교화에 힘쓰고 그다음에 자비로운 중생을 위해서 죽고 사시는 자비로운 보살의 상징으로 이제 대승불교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승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반야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반야사상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파불교는 아비달마 불교라고 해서 법을 연구하는데 분석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분석적으로 법을 연구하는 데 비해서 바로 이 대승불교는 직관적으로 이 반야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법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반야의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반야의 공사상에 대해서 공부하시겠고요. 이렇게 직관적인,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감법에 의해서 바로 이제 공을 파악하는 그런 사상이 나오면서 우리가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이 뭐죠? 반야경. 그래서 이 반야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대승불교의 중요한 개념들이 생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스터리거든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교단을 만들 때는 부처님도 계시고 소수였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불교가 부파불교를 지나면서 전 인도에 불교가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대승불교가 향기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대승불교가 굉장히 진보적인 불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데요. 왜냐하면 주로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학자들이 우리가 대중부라고 하는 이 계통의 이 승려들이나 제가 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부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대중부 반대가 뭐죠? 예? 대중부 반대가 잊어버리셨어요?
상자부잖아, 상자부. 이게 이제 가끔 이게 복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중부와 상자부가 언제 분열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근본 분열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불멸 100년 됐을 때 베살리에서 제2결집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10개의 계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이견 차이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자부는 보수적이고 대중부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 상자부는 절대 안 돼. 고기를 어떻게 먹니? 이렇게 말하는 이제 보수적인 데고 뭐 살생하지 않은 고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게 학대 해석하는 해석을 학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대중부거든요. 대승불교라는 게 워낙 열린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대중부의 어떤 이 사람들이 이 저기 개통해서 대승불교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중부에서 대승불교가 유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 학자 히라카와 아키라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대중부가 아니라 이 우리가 그 대승불교를 볼 때 교리뿐만 아니라 교단의 형태도 생각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이제 대중부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주로 대중부의 교리와 그 다음에 대승부의 교리가 흡사하고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히라카와 선생님은 초기 교단을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교리뿐만 아니라 교단의 형태, 그 다음에 교단의 기원 같은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셔서 그분들이 이제 이 히라카와 선생님께서는 대승불교의 초기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제 그 찾아 나가시면서 이 대승불교 교단은 비구뿐만 아니라 이 출가보살, 재가보살이 함께 하는 보살가나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가나라는 말은 처음에 배웠죠. 승가, 가나. 이것은 뭘 말한다고요? 공동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승가나 가나라고 이름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초기 대승 교단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진 교단인데 그중에서 특히 처음에는 물론 재가자가 훨씬 더 많겠지만 역시 주도적인 것은 출가자가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히라카와 선생님께서 추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하자면 이 교단, 이 대승불교가 우리가 불탑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신앙 형태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불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쇼카 왕이 8만 4천 불탑을 전국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어떻게 구별되냐면 출가자는 주로 승원이라고 하는 데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탑은 주로 재가자들이 이 부처님, 이게 사리탑이니까 부처님에게 공경하고 예배하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수행하는 그런 장소가 이 불탑이에요. 그래서 아키라 선생님께서는 이 불탑의 중심으로 한 승려와 그 다음에 제가자들의 집단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시고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하고요. 아무도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한 분은 없으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승이 누구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면서 2세기 에 가깝게 대승 경전이 편찬되게 돼요. 대승 경전은 세 시기로 이렇게 제1 대승 경전, 제2 대승 경전, 제3 대승 경전 이렇게 세 시기에 의해서 대승 경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기원전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300년까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00년에서 700년, 그 다음에 700년에서
1200년에 걸쳐서 세 번에 의해서 대선경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선경전이 이 세 번의 어느 한 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선경전은 주로 반야경, 법화경, 그 다음에 하엄경, 그 다음에 정토계 경전들이 만들어지고요. 바로 이 반야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용수의 공사상이 정립되면서 대성의 사상이 체계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식, 우리가 유식사상 잘 알잖아요. 유식사상의 가장 기본 경전인 해심밀경. 해심밀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뭐죠? 열애장 사상의 열애장 경전들이 이 제2기에 만들어지고요. 이 경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식사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기, 700년에서 1200년 사이에는 주로 밀교 계통의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불교가 70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밀교화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의 영향으로 이 제3시기에는 이제 밀교 경전, 대일경, 금강정경 같은 밀교 경전이 만들어지면서 이 천년에 가까운 대성 경전을 끊임없이 대성인들이 편찬하면서 대성 경전이 이 중생을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성 경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이것은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경전이 많은 것은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전을 읽어서 어떤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지 모른다.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있으니까 국민학교 교과서도 있고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대학교 교과서 우리 다 있잖아요. 이 뜻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이 드라마 대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전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떤 중생이든 이 경전으로 통해서 구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대성 경전이 이렇게 많이 편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저와 함께 대성불교의 흥기에 관해서 공부하셨고요. 보살이, 대성보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대성보살은 누구고 그리고 대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성불교의 사상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